안녕하세요. 재즈 피아니스트 최윤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제가 처음 재즈를 시작했을 때 EBS 방청 신청도 해보고 여기 와서 공연도 보고 정말 공연을 너무 자주 봤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믿기지가 않고 정말 좋은 뮤지션들이 많은데 제가 굳이 선정된 이유를 뽑자면 아무래도 시와 음악을 같이 연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보통은 음악만을 연주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 낭송만을 하거나 하는데 저는 두 개를 같이 접목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을 때 관객분들이 느껴주셨던 게 조금 더 새롭게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
김영랑 시인의 시를 접했을 때 그분의 시가 굉장히 길지 않고 짧거든요. 눈을 감고 그 시를 느꼈을 때 눈앞에 풍경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아니면 그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 들고 해서 그 시를 읽자마자 이 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꼭 음악으로 같이 접목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집에 일단 두 곡을 수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와 너무 잘 맞는, 저의 정서와 너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서 2집에는 아예 모든 곡이 김영랑 시인의 시를 가사로 인용하거나 그 시를 읽고서 느낀 점을 연주곡으로 표현하는 곡을 썼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타이틀곡인 사랑은 깊이 푸른 하늘이고요. 이 곡은 사랑은 깊은 푸른 하늘에 묘사한 시예요. 그래서 사랑은 깊은 푸른 하늘이고 우리가 한 맹세는 흰 구름인데 그 구름이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은 시이고요. 그래서 멜로디도 그 시에 맞춰서 저희 연주도 시에 맞춰서 연주를 하려 합니다. 사랑은 깊이 푸른 하늘 맹세는 가볍기 흰 구름 쪽
저희 연주곡 5월이라는 곡인데요. 곡 제목에서 나타나지는 것과 같이 5월의 풍경에 대해서 서술하신 시예요. 그래서 저희 연주도 아직 여름이진 않지만 여름으로 가고 있는 계절이잖아요, 5월이.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음악으로 잘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한 계기는 어떤 시나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누군가가 규정지어 놓은 한 가지 해설을 그대로 정답으로 답습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저만의 색깔로 다시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를 들으셨을 때 이 시는 굉장히 기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시는 굉장히 슬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의 음악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다양한 시각과 시선으로 저의 곡을 들어주신다면 제 곡에 이렇게 살이 붙어서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. 네, 내 마음 아시리라는 곡을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그 전에 저희 너무 연주 훌륭하게 해주신 연주자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정말 이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보컬의 이지민 씨, 네, 드럼의 서주영 씨, 베이스의 김도영 씨, 기타의 이수진 씨. 네, 저는 최윤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야.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에 간곡한 주었단 내어드리지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함 주었단 내어드리지